옥천마을이 그 박하마을의 효신 마을이어서 그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예쁜 옥천마을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를 어떻게 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가고 있을까? 또 그렇게 지방에서 오히려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스컴이나 이제 이런 데서 보면. 그래서 또 이렇게 저희도 그렇게 좀 가꾸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많이 배우고 와야 될 텐데. 우리 감천 이동하면 부산에서도 달동네라고 소문난 동네입니다. 그랬던 동네가 불과 몇년 만에 문화마을이라는 화려한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언제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2009년도에 동의대학교 이명희 교수라는 분이 차를 타고 절로 지나가다가 우리 마을을 이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을 내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트위터에 올리고 하니까 사진 작가들이 자꾸 많이 오시게 된 거예요. 여기 그리스의 해변가 마을 있잖아요. 지중해. 약간 그런 감도 보여요. 지금. 집 주인이 좋아하는 색깔을 칠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렇게 색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표시는 맞이에 딱 붙어 있지만 전부 10평 미만, 심지어는 7평, 4평짜리도 있거든요. 방 하나, 뭐 하나, 뭐 그런 삶을 사셨고. 자, 아마 248계단인가 1계단으로 내려오셨나 싶은데 여기 보면은 정말로 이거 전망대를 해치지 않고 치까치까 내려오는 사이사이가 모든 길이 위로위로 길처럼 되어 있죠. 이게 아마 생활 환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 감천 문화마을 관광사원으로서 가치가 아닌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을에 이렇게 관광객이 많고 봤을 때 좋은 것들 뭐 가시적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이제 해놓으셨는데 이제 이 안에 진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면 갈등이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지를 네, 많이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사실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아쉽고요. 지금은 여기 이제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그 살고 있는 그곳을 그렇게 예쁘게 가꿔놓고 이러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많은 그런 그 깨달음이라든가 또 행복감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한테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했던 것이 좀 잡혔다 그러나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집 앞을 내가 가꾸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디에 살든지 내가 사는 고장이, 내가 사는 마을이 가장 좋고, 내가 정들면 정말 그 곳이 가장 좋은 곳이구나. 예, 그거를 좀더한번더 느끼게 됐어요. 우리 마을도, 우리 마을 특성대로에 잘 꾸려 나간다면 또 정 많은 우리 마을이 될수 있겠구나. 그런 걸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가 밖에입니다.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야기를 들으셔야 재미가 있습니다. 지역을 발전시켜보자. 그래갖고 지역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이제 뭐 일을 좀 했죠. 뭐 동네 청소도 하고 하천 청소도 좀 하고 대천천을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보는 네트워크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대천천 네트워크. 그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환경교육이나 사회적 교육을
저희들이 담당자로 생각하고 뭐 매달 10월이 되면 문안경 축제를 대천천 밑에 낙동강변 근처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또 50% 이상은 마을 사람들의 기능과 재능을 발휘해서 축제에 올립니다. 문화를. 보는 축제가 아니고 이렇게 함께하는, 참여하는. 주민들은 유입되는데 문화시설이 거의 없어서 저희가 일단 아이들 데리고 편히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좀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야기도 나누고 문화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아주 소박하게 26평의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어요.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되게 의무감으로 이거를 오래 지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아닌 자원활동이거든요. 자원봉사는 누구한테 베풀고 희생하는 개념이 있으면 활동은 스스로 자기의 보람과 만족을 가져가는 활동이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우리 애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게 개인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새삼스럽게 느낀 게 군인 이렇게 관이나 또 그렇게 그 전문가 분들이나 거기 또 같이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을 합쳤기 때문에 그 지내올 적에 그분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적에 정말 이분들이 참 자부심을 가지시고 생활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도 긍정적으로 사는 모습들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옛날 그 모습이 그리워지니까 좀 어느 한편으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좀 찹찹하면서도 기쁘더라고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중심은 역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이거 이제 주민들을 위한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고 거기서 이렇게 사진 쭉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벽을 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을 했어요. 아 골목길을 사진전 예. 할 수 있는 예, 예. 아. 저런 데는 진짜 저런 동네에서 저런 식으로 오래전부터 일을 해왔는데 우리 동네는 그만큼 모든 걸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미비했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많은 것을 느끼고 갑니다. 저희도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은 결과물적인 것들에 욕심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누구를 위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계속 좀 성찰을 많이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 동네에 적용할 것이 뭔데 이쪽에서 시행착오 했던 걸 우리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멍지까지 왔다가 부산 사람들이 고통받거나 즐겁거나 새로운 시도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서 또 얘기해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 발전될 때는 이것이 반영될 것이다. 하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살아갔던 그런 이제 마을을 볼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었는데 도시에서는 그러면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까 여기 서로 이웃이라는 그 이름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고 그 마을에서 이웃에 대한 희망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좀 저는 꿈꿨던 것 같아요.